내가 볼게. 대관이 아프나? 아, 대관이 아프나? 어차피 쓰려야 돼. 아, 이상하다. 했었는데 아, 계속 괜찮아가지고 아, 괜찮은 것 같다 했었는데 어, 예. 신발 한 번만 신을게요. 아, 네. 계속 괜찮으니 저번에 얼마 전이에요. 네. 저기 원남의 여성분도 저기 고양이 발을 따는 거 뭐죠? 그거 맞죠? 모래 예, 모래 그거 버리셨는데 막혀가지고 예, 아니 지금 물이 차 있잖아요. 네. 예, 대관이 막힌 거죠. 석션을 한번 빨아보고 이제 시험 봐야 되는데 아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네.
옆집에 혹시 여기 계신지 한번 물어볼 수 있나요? 어떤 것 때문에? 왜냐면 같이 여기도 안 내려가는지 그려고. 그쪽도 둘이. 네. 지금 오히려 이쪽 올라오고 있... 아, 제 슬리퍼 신으셔도 돼요. 네, 아니. 오히려 거꾸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예, 네, 거꾸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바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부터 그랬어요? 오늘. 오늘이요? 오늘 갑자기? 갑자기. 평생 잘 내려가다가? 네. 그럼 그러면.
안 빠져. 다시 한번 더 보고. 아. 안 뚫리죠. 방에 흡풍이 안 들어가서. 하지만 보내야 돼. 버튼이 그럼 1층은 이제 물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 호실 자체가 고객님 관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객님. 그러니까 여기에 막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집주인 알면 고객님 난리 나죠 이제. 그래서 옆집으로.
협찬으로 빼버리면 양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협찬은 어떻게 알아? 양이 너무 많아. 빼주면 끝이 없어요.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여기 바로 여기 지하예요. 아, 아 좀 청소 좀 했어요, 쌓인 거. 이거 가운데인데, 이거 대충 한 개 날 거예요. 가운데 거? 아니, 가운데 건데, 네. 여기, 아까 그 내신 넣은 게요, 불과 네. 이만큼입니다. 여기서, 경기 그 자리에서 내신 넣은 게 한 요 정도 막힌 데가 있어요. 이쪽에 사냐? 여기서는 뭐, 너구지도 어디? 아니야, 처음에는 방을 못 찾아가지고. 이게 지금 메인 건데? 예, 그래서 아, 2층에 3층 아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나오죠, 여기서? 아니요. 가운데 나오더라고. 가운데 거예요. 네, 아까 사람이 올라가서 택 해가지고. 그쵸. 근데 이쪽으로 안 들어갈 거, 안 들어가네요. 모르겠어. 어디서 들어갔는지 몰라서 이쪽에 넣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물 꽃은 들어가요. 꽃은? 예. 수영장이 아니 아까 꽃은 아니 그 짧아요. 그냥 귀가 귀 봤다 하지만 그 바로 위에다 채우실게. 아니 있어요. 지금 틀어도 되나요? 네? 네? 지금 틀어도 돼요? 네, 틀어. 유튜브가 나오고 형님 이거 딱 좋아 이거 저 이거 살 때마다 여기 좀 저렇게 그냥 정말 괜찮은데 이거? 네, 저 이거 두
주장증 약간 하나 벌어가지고. 네, 여기서 뭐 수신을 해드릴 거 있어요? 아, 섹션을 두 번 파날렀다. 아니라니, 틀려. 여기 나 내 시간 봤어, 혹시? 보행거? 꽉 막혔잖아. 네. 길이 없어. 꽉 막혀가지고. 꽉 막혀도 길이 없어. 대박! 나세요? 대박! 네? 하나님 가서 보시면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한번 가보세요. 어디서 나오나 밤에 물이 어이가 없어요. 아, 어째 똥배가 물이 일로 나오냐고요? 어, 지금 펌핑하는 거 아닌가? 아, 그런가? 끌어, 아, 올리는 건가 보다. 물 차가지고 이제 펌핑. 아, 그래, 그런 그런 거 그런 그런가 보네. 펌핑 나오잖아요, 근데. 예. 나와요, 나와. 지하 집수장. 집수장에서 끌어 올리나 보다. 안 보여, 없어. 이거 펌핑이야. 그죠? 물 차니까 이제 올리는 거죠. 예. 여기 어디 집도 있나 본데? 예. 여기 아무 계단 밑에. 여기 예 이쪽으로 하니까 여기 밑에 같아요. 여기 계단 밑에. 예, 여기 여기나 보다. 저기 타봐. 구세야, 저기 차 후레쉬 있는데 잠깐만 후레쉬 갖고 갈게요. 여기. 거기 있죠? 후레쉬 봐. 야, 집수도 있어. 있을 거예요, 반지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네. 아유, 반지 봐라. 여기 이제 섭취하네.
예? 뭐요? 매놀 뭐? 매놀 열번 두고 와야 되니까 뭐? 매놀 열번 매놀? 예. 예? 아니야 여기도 막혔는데 지수정 자체가 나간 용량이 있으니까 그동안 그 버린 게 다 가짜로 탄 거예요 그거 이제 아시죠? 망치 큰 거 같고 이거 반대 나오네. 일제도 옆에 끼워 그 옆에 옆에 때리면 들어가 그때 옆에 때리면 들어 옆에 예, 거기 때리면 들어 예. 아니 들었다가 갔네 실리고 나왔네 예. 예. 여기 붙여야 돼 아 예 실리고 나왔네 아니 이걸 안 돼? 이걸 위골로 하면 돼. 여기서 끼면 돼. 여기서 끼어 여기 이렇게 여기 끼어도 들어 여기서. 오, 좋아. 아니 이거 뚜루 이걸로 예 이걸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각이 안 나네. 내가 저거 작은 갈고리 그 뭐 레인지로 할 거고 작은 갈고리 있어요 씨. 봐봐. 야, 이걸로. 쉬는 거 없어. 각색 각이 없는데. 가자. 그렇게 가다. 네. 전기 불만 나면 되니까 나. 네. 하기 전에 불러야 되는 건데? 예. 그쵸. 안 지금 이제 또 물이 안 채워지고 또 안 나오더라고. 네. 네. 다 뚫렸어 이제 예? 다 뚫렸다 다 뚫리셨어요? 예 그러시고 많이 넣었나 본데? 예. 약품 넣고 나서 저렇게 된 거야. 약품 넣고 나서 저렇게 된 거라고. 거품 안 하잖아, 거품이. 그걸 뭉친겨. 약품 넣은 다음에 이렇게 막 되게 된 거야. 끊으라고 막 걸려. 얼마 나 이거 여기 있어. 약품 많이 넣었죠? 약품 많이 넣으셨어. 그냥 한 번. 거품이 엄청나요. 시동? 네.
나오는데. 네. 또 많이 많이 빠져가지고 또 참으면 또 나올 건데. 잠깐만. 뚜껑. 잠깐만. 이쪽에서 변기 쪽에서 물만 빠져 들어가면 이 안에 또 지하실용 정화조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펌핑하는데 그 정화조 안에 물이 차야 이제 펌핑하는 거예요. 시간이 돼요. 이쪽에서 빠지는 것만큼은 상관없어요. 일단 한번 물로 한번 저 뭐야? 네. 헹궈낸 다음에 네. 내식 한번 넣어봐. 네,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게. 내식 한번 같이 해봐요. 네. 그죠, 물이 좀 빠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물이 잘. 그 전부터 네. 좀 자주 막혔어요. 네, 물이 잘. 좀 펑펑 완전히. 네. 봐봐, 나도. 네. 모니터 좀 줘. 모니터 좀. 여기 더워, 이거 펴줘서. 네, 맛있다. 뚫렸다. 아까 여기가 막혔었다, 아까. 구개도 안 좋아, 구개도. 왜냐면 아까 그 구간이 포인트에요. 왜냐면 숯불이 거의 지나갔을 땐 다 들어갔어요. 네, 네. 거기서 만들었어요. 아, 맞네. 나오자, 나오자. 예. 아까 딱 거기 뭉친 데서는 숯불이 안 들어가고. 옆구리잖아요. 예. 딱 거기서는 숯불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지나니까 숯불이 잘 들어갔어요. 됐다. 그러니까 정화조. 네, 정화조. 정화조예요. 예, 네, 정화조가 아. 이제 다 뚫린 거죠. 제가. 예. 더 뜨면 우리가 카메라 안 받아서 못 넣거든요. 아, 예. 얘가 정화조예요. 네. 정화조고. 수평이 이쪽으로 약간 차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못 뜨내려는 거예요. 아, 그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저기가 가라앉아 버리니까. 예. 얘가. 여기 봐, 여기서부터, 예. 물이 고이잖아요. 예. 올라가면 물이 없고 없고 네. 난
좀 보시면 여기서 깊어지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깊어지죠. 이제 카메라 아예 잠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낮은 거예요. 이쪽이. 이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일단 저기 나왔으니까. 여기 봐. 여기가 굴배가 안 좋아요. 네. 밑부터 한번 떠봐. 얘기 형이 그러면 시동 걸을게. 정화조 그러면 그 지수정도 꽉 찼었나요? 아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죠. 아니 딱 거기서만 숯불이 안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길 지나니까 숯불이 잘 들어가더라. 근데 딱 그것만 그래서 석션 땡겼더니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요. 석션은 호수를 거기까지 넣었거든. 길간 그런 거 있지 노란 호수 그거를 그 톱밥인데까지 넣었어. 그러니까 거기 직접 계속 땡기는 거 내가. 땡기니까 또 들어가고 더 들어가더라고. 호수가 전년도 계속 들어가더라고. 고유가 안 좋으니까. 그러고. 고유가 안 좋으니까. 아니. 앞에를 계속 빨아대니까 양이 줄어드니까 호수가 계속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걸 더 빨아 말아. 아. 야, 진짜 오늘 어쩌는 거. 어제는 그냥 어쩐지 나 다 반지하라. 지수정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어쩐지 높이를 봤어야 되는데, 단차를. 시동으로 가야지. 저 집수정은 아예 그냥 청소도 안 하나요? 네. 원래는. 아. 그 아까 노즐이 저 집수정까지 들어갔었었나? 네. 아, 그까지. 그래서 막, 와, 올라오는 거 봐. 세제, 저 거품이 세제죠? 그 약품. 네. 아. 액션 부탱이
있었어. 너 앞에 노즐이요? 앞으로만 쏴도 되니까. 내 시간 딱 쏴봐. 예. 딱 좋아. 나갔네. 응. 어, 좋네, 저기. 아, 어, 빨리 호주산 그거 와야겠는데? 응? 여기 나갔네,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아, 저기 뭐 사주니까 훨씬 낫구나. 네. 어, 없네. 됐네. 오케이, 오케이.
강남구시 구백 안 좋은 구간에서 백시민대가 구덩이 딱 있잖아, 대부분. 구백 안 좋은 집들은 암덩어리지, 암덩어리. 관리 안 되면. 이제 뭘 하러 가고 있잖아요. 예. 네. 저기, 뭘 하러 없어. 깨끗하게 잘 빠졌어요. 예. 신경 쓰고. 네. 아, 그,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제.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저, 이제 병, 이제 병기 안 쳐야 되니까. 그만해, 물도 없어요. 네. 진짜 깨끗해. 매지 마지막에 네. 여기 보면은 네. 대충 해놓자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사이고 여기도 특히 네. 아, 이거는 매지 아니죠? 원래 네. 실리콘 실리콘 네. 아닙니다.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나마 이게 여기가 지하라 물이 새도 스며드니까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2층이나 3층이었으면은 노수 네, 근데 저런 게 노수가 되죠. 저런, 이런 거는 상관없죠. 화장실용 물주시면 높죠. 아니, 저기, 뭐야. 아, 물 녹는다 그러는데, 응. 물 녹는, 저기, 저기, 화장실 쓰셨다고, 다 보면 그분들 다 보면 그대로 있더라고.
절대 믿지 마세요. 예. 절대, 절대, 그 녹는다는 얘기 절대 믿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거 문제 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네. 아, 또 청소 좀 하시면 또. 조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주말 잘 보내시죠. 네. 고생하세요. 네. 다, 문, 다. 아,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막판에, 쉽게 그냥 변기 뚫을 줄 알고 했다가 그 고양이, 그 펠렛인가? 예, 그거에 들어갔고, 완전히 뭐, 영상 올라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꽉 찼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애들 먹을 거리를, 애들 먹을 거 사러 왔어요, 먹을 거. 치킨, 여기 치킨 맛집 있는데? 치킨 맛집에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 사러 가요. 치킨 다 안 떨어졌어요. 모르겠네. 여기는 대전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 항상 하나요. 넣겠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다 없어지기 전에 이게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오히려 식당이나 이런 데 사람이 더 몰려가지고 뭐랄까? 더 저기 됐어요. 혹시. 통닭 있다. 두 마리만 해주세요. 두 마리나. 네. 네? 뭐. 통째로 끄냐고. 잘라서 주세요. 예. 네. 두 마리만. 잠깐만요. 네. 카드 대전. 네. 네. 먼저 긁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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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두 마리 카드 먼저 결제할게요. 예. 네. 네. 여기 통닭이 맛있습니다. 옛날 통닭. 옛날 통닭.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아, 맛있는 치킨. 네. 치킨은 어제 퇴근하고 갔는데, 우리 저희 딸내미가 아빠 치킨 사왔어? 묻더라고. 그래서, 빵 사갖고 왔거든요. 또 근데 오늘 또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돈 버는 나는 또 돈을 써야겠죠? 와, 오늘 시장에 사람들이 없네. 시장에 사람들이 없어. 옛날에는 시장에 왜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없네. 여기 저쪽 가면 먹거리 주차장 가야 되니까 중간에 그러면 여기가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게 많은데 일단은 아이고 할 거 샀으니까 가야죠.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차장 어디요? 아, 오늘 리모컨 안 갖고 와가지고 리모컨을 놓고 와서 짠 따끈따끈한
치킨은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치킨. 아이고. 자, 그러면 셀카를 한번 찍으면서 가볼까요? 셀카? 배터리가 다 나올 때까지 셀카를 한번 찍어볼게요. 아이고. 자, 셀카 찍어보자. 자동이 여기서 선 영수증으로 안 되나? 에휴, 주차를 얼마나 한다고 해요. 그냥 내지 뭐. 녹화를 시작합니다. 옥천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이거 주차권은 안 받았는데 영수증으로 안 되죠? 돼요?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몇 시까지예요? 우리 여기는 9시. 그 전에 안 나간 차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어가는 차들한테는 시간 다 돼. 아, 다 받는 거구나? 네. 아. 자, 감사합니다. 출발 잘 보냈어요. 네. 네. 그렇구나. 아, 지금 이 옛날 전통시장 오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 주차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 참 어릴 때 여기서 많이 놀고 했었는데, 아, 세상에. 아이도 변했구나. 저도 나이가 먹고, 아, 어릴 때, 또 시장에 많이 놀러 왔었는데, 아, 금세 날이 어두워졌네. 아직 7시네. 아직 깜깜하구나. 약 700m 운동장 거리 교차점에서 옥천 하남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아침에 스타트를 자동차 단속 지역 미리 예약된 변기를 뚫고 두 번째 점심 먹고 두 번째 싱크대 뚫고 그리고 세 번째 막판에 변기 큰 거 뚫고 이러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변기 뚫는 게 되게 뭐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이 수입도 되게 정말 괜찮습니다. 예. 주머니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요. 변기를 뚫다 보면 주머니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되게 보람이 돼요. 하루가 되게 보람이 되고 하루라도 변기를 하나라도 안 뚫으면 그날은 왠지 찝찝해.